韩国队现在已经是一个不仅是亚洲强队了吧，在世界上也是非常好的一支队伍，所以说我们抱着一个这个姿态放弃的姿态去拼他们吧。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이 시작되면서 시조 첫 경기에서 홈팀 한국이 싱가포르에 5-0 대승을 거둔 가운데 같은 조에 속한 중국도 태국과의 원정 경기에서 2-1 역전승을 거두었는데 이와 관련된 중국의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국을 가리기 위한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이 시작된 가운데 11월 16일 저녁 8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시조 예선 경기에서 홈팀 한국은 시조 최약체로 평가받고 있는 싱가포르에게 5-0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에서 6-0 승리를 거둔 후 33년 만에 맞붙은 두 팀의 대결은 두 팀 간의 실력차가 뚜렷해 쉬운 승리가 예상됐지만 첫 골은 전반 44분 만에 조규성의 왼발 슛에서 나왔습니다. 이어진 후반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은 황희찬, 손흥민, 황의조와 이강인의 골이 터지면서 유럽에서 뛰고 있는 공격수들이 고르게 한 골씩을 넣으며 5-0 대승을 거두고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한 산뜻한 출발을 알렸습니다. 한편 같은 조 중국과 태국의 경기도 한국 시간 저녁 9시 30분 태국 방콕에서 열렸는데 전반 23분 태국팀 사라치 유엔의 선제골로 끌려가던 중국은 29분 중국의 간판 공격수 우레이가 동점골을 만들어냈고 후반 29분 왕샹 위엔의 역전 헤딩골로 어웨이 첫 경기에서 승점 3점을 따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这是官方给出的今天双方的首发站位的情况，泰国队呢官方给出了一个4231的站位。 待会儿结合着比赛，我们来详细的给大家介绍。中国队呢官方给出一个442的站位，但是我们知道中国队的主帅杨洛维奇在实际的操作过程当中，习惯于在三中卫和四后卫的体系当中来回来切换，主要是看今天刘彬彬的位置。如果在进攻方面比较顺畅的话，刘彬彬位置向前压，有可能会形成一个进攻上的三中卫343的站位。 两支球队上一次在正式的比赛当中交手呢，还要回溯到2019年的时候。当时2019年在短时间，两队有过两次交手。2019年的年初，在亚洲杯的八分之一决赛当中，中国队是2-1击败了泰国队闯进八强。而在之后不长的时间，在中国进行的中国杯比赛，当时泰国队呢是1-0获胜，双方是过去两次交手各胜。通过了中线之后，中国队当时呢在后场只剩下了 李磊一个人防守，其实中国队在第一波的防守当中做的还是相当不错的。但是呢，这个球严俊凌挡出来之后，球没有被挡得很远，所以泰国队完成了第二波攻势。我们看到，在这个时刻，6号沙拉奇的身旁已经没有人防守了。沙拉奇关键这个球他打得质量也高，挺起来侧身打了一个抽射。 这球谭龙和吴磊两个人的配合非常的默契，过掉守门员之后，吴磊正准备将球传中，他抬眼刚刚看了一眼中路，也就是说这个守门员巴蒂法如果这下指尖不碰的话，大概半秒钟之后，韦世豪能不能给过人？啊，漂亮漂亮！吴磊为了把这球铲进大门，完成铲射之后，由于惯性撞到了门柱上，韦世豪。 啊，这下不错，抢那个，这个球韦世豪得记大功啊，对吧？但是也不愿意掉了，绝啊！吴磊是左肋撞到了，对，不是腿，这下撞的很重。韦世豪传的也好啊，这下传的太好了啊！没有任何问题，边裁助理裁判看得很准，他一直跟着吴磊的后卫线和后卫球传的是往前，对。哎，吴磊这个传球太漂亮了，再拉开吴磊往边上跑，谭龙的跑位。对。 哎呀，自己打！你看韦世豪自己带球在起速，球打了，打了，吴磊飘！哎呀，吴磊呀，这球打自己打进了，都转到右脚脚弓了。他这球没敢动，他想吹。完了，这下他可能受伤了。哎哎哎，给了个点球。对，这吹越位啊？什么？怎么吹的什么？他吹的什么？吹假摔可能。啊！他可能吹假摔。啊！我天哪！ 这球怎么能？
就我们队员为什么要假摔呢？我们明明有机会得分呢。上一个人，哦，严俊凌这下立功了。严俊凌上一个人，有一个人盯住他的时候，另外一个人上去，别让他的推。还有一脚，左脚，啊，但是啊，对方第二补位不错。好球来了，漂亮，漂亮，老头连2-1，两个替补，两个替补连线。谢霆锋这下很冷静，很冷静。哎，第一下过之后，对方第二个补位上来。感觉这个球要被对方解掉了，他把球给补回来了，对，太好了。然后冷静地分到后门柱王上元，这个插上一个鱼跃冲顶。이번경기가열리기전태국측에서는중국전5대1대승을거두었던2013년친선경기와1대0으로승리했던2019년차이나컵과관련된사진을활용한포스터를공개해경기가열리기전부터중국측을자극했습니다피파랭킹112위태국은중국의10월평가전상대였던베트남보다피파랭킹이낮고최근두팀이맞붙은6차례경기에서3승1무2패로중국팀이근소한우세를보여왔습니다하지만가장최근에맞붙었던2019년경기에서중국이0대1로패한바있고최근열린아시아챔피언스리그경기에서우레이를비롯한4명의중국국가대표가포함된상하이하이강이태국폴리스유나이티드 FC 에게2대3으로패한적이있어중국언론도이번시합에불안한시선을보냈던것이사실입니다截至目前，国足已经乘坐航班从深圳飞往泰国曼谷，开启第13次世界杯之旅。按照世预赛的赛程安排，国足将于16日晚与泰国队展开交手。由于国足下一场比赛的对手是韩国队，与泰国队的比赛将成为国足小组出线的关键之战。从目前的情况来看，国足要在世预赛首场比赛中击败泰国队并不容易。在过去10年间，国足与泰国队有过三次交手记录。虽然国足的战绩是2胜1负，但最近一场比赛1-5比分输给泰国队。即便如此，国足主教练杨科维奇依旧对与泰国队的比赛信心十足，甚至在接受记者采访时表示有信心率队闯进世界杯决赛。值得一提的是，杨科维奇在接受新华社记者采访时还意外透露了国足对阵泰国队的战术策略。杨科维奇自信地表示，我们对泰国队有全方位的了解，他们有两种不同的比赛方式，他们踢了一些不错的热身赛，他们有球员有在欧洲踢球的经历。此外，杨科维奇还强调，中国男足还是坚持以我为主，尽可能坚持自己的比赛风格，让泰国队适应我们。월드컵아시아지역2차예선C 조의절대강자인한국을고려하면이번태국과의경기가중국의월드컵본선진출을위한중요한경기였는데중국언론에서는최소승점1을확보하는걸마지노선으로삼는분위기였습니다이런분위기속에서중국언론에서는중국대표팀이어웨이에서태국과맞붙는데그렇게비관적으로볼필요는없지만질수도있다라는제목의기사를내보내기도했는데중국언론의예상대로태국과의어웨이경기에서먼저실점한중국은어려운경기를펼치게됩니다하지만우레이의동점골과후반에터진역전헤딩골로2대1승리를거두자중국언론도중국팀의어웨이경기승리를비중있게전하고있습니다먼저중국포털사이트왕이에서는월드컵예선좋은출발중국대표팀이어웨이경기에서태국에게2대1승리를거두었다라는제목으로중국의승리소식을전하고있습니다해당기사에는2만여개가넘는댓글이달리고있는상태이고왕이의또다른기사에서는월드컵예선손흥민의원더골과조규성의골도움으로한국이싱가포르에5대0승리를거두었다라는제목으로한국팀의승리소식을전하고있습니다이렇게중국언론에서도중국팀의어웨이경기승리를자축하는분위기이지만실제적인경기내용에대해서는다른목소리가나오고있습니다중국의대표적인축구관련사이트인동치우티에는경기데이터는전반적으로태국에뒤졌는데중국남자축구가무엇때문에이겼을까라는제목으로중국축구대표팀의이번태국전경기내용을분석하고있습니다동치우티에실린기사에따르면볼점유율에서63-37로태국이앞선가운데슈팅횟수를포함한전부분에서태국이앞선경기였고중국은반칙횟수가17회나되었고4장의옐로우카드를받았을만큼거친경기를펼쳤다고할수있습니다이에대해중국축구팬들은볼점유율이전부는아니며기회를살려골을넣는것이가장중요하다는반응을보이고있는데중국이태국과의경기에서4장의옐로우카드를받을정도로거친경기를펼친점은11월21일한국과의경기에서중국이어떤전술로나설지를가늠하게할수있는부분이기도합니다한편중국과태국의경기가열리기전중국팀선수들이태국방콕으로이동하면서이전과달리
전세기를 이용하지 않는다든지 중국 축구협회 관계자들이 동행하지 않으며 숙소 역시 삼성급 호텔을 이용하게 될 거란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 태국팀의 경우 이번 예선전에서 승점 1점당 1인당 100만 바트의 승리 수당을 받게 되며 중국과의 경기에서 승리할 경우 300만 바트의 승리 수당을 받을 수 있었지만 중국에게 패하면서 승리 수당이 날아가 버렸다는 내용이 중국 검색 사이트의 검색 순위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우려했던 태국과의 어웨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중국 대표팀은 21일 한국과의 홈 경기를 준비하게 될 텐데 태국과의 경기가 끝난 후 이날 태국전 최우수 선수로 뽑힌 우레이의 인터뷰 내용이 중국 언론에 소개되었습니다. 我们也是客场作战，所以说我们做了很多困难的准备，但是赛前泰国队我们也看了泰国的一些消息，他们非常想战胜我们，但是我们来到这里不是会轻易的让他们去。 取得这个三分嘛，所以我们还是来这儿就是抱着这个取胜的心态来的。啊，对于先被领先一比零，那对于是你什么想法，有没有觉得可以反败为胜？我们什么情况都准备了，虽然说先丢了球，但是我觉得整个球队，然后所有每一个人，其实我们心里都有这个准备吧，我们相信我们能够打回来。所以说先丢一球，其实对我们来说心态上没有什么特别大的变化。 那对于下一场主场对韩国的比赛，有什么目标跟感的准备？韩国队现在已经是一个不仅是亚洲强队了吧，在世界上也是非常好的一支队伍，所以说，我们抱着一个这个姿态放低的姿态去拼他们吧。然后主场作战，希望能够每一个人尽全力把这个比赛打好，然后给这个我们的球迷们有一个满意的这个答复吧。 那对于今天2300个球迷，请跟他们看有什么话对他们说？非常感谢他们，因为，在这个我们这么困难的这个情况下，还有这么多球迷来到这个客场，有很多是从国内过来的，所以非常感谢他们，一直以来这个对我们的这个鼓励吧，然后一直以来对我们的支持。 한국을 아시아의 강팀을 뛰어넘어 세계적인 팀으로 평가하는 우레이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는데 중국 내에서도 실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우레이가 한국과의 경기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해집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중국이 태국과의 경기에서 거친 경기를 펼쳤고 이런 모습은 우리 한국과의 경기에서도 이어질 거라 생각되는데 싱가포르 선수의 거친 태클로 쓰러졌던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우리 선수들이 부상 없이 21일 중국과의 어웨이 경기를 잘 치르고 돌아오게 되기를 기원합니다.